안녕하세요, 꼼지락입니다. 이번에는 강화소창에 자주를 놓아보았어요. 처음과 끝 매듭 보이지 않게 마무리하고 뒷면에 자주 자국 남지하게 하는 방법과 술을 다 놓은 후에 하얗게 삶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즈는 48cm 곱하기 28cm입니다. 소창 3겹입니다. 먹지를 아래에 대고 따라 그려주겠습니다. 지루하니까 후딱 넘어갈까요? 소창 원단에 잘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다시 살짝 열펜으로 명확하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술을 놓아 보겠습니다. 실은 1리터 두 가닥으로 해주었어요. 자, 도안 밖에서 바늘을 넣어 도안선 한 땀 앞으로 바늘이 나옵니다. 원단이 세 겹이라 원단은 두 겹 정도만 지나가도록 할게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매듭을 짓지 않고 해서 첫 땀을 두어 번 감아줍니다. 두 번째 땀에서는 진행할 거니까 한 땀 앞으로 가서 바늘을 빼줍니다. 백스티치니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삶고 나서도 실이 풀리지 않습니다. 수틀을 끼우고 고정하지 않았더니 수놓느라 화면 이탈한지도 몰랐습니다.
매듭이 많지 않게 옆 도안선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옆 도안선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을 길게 잡았습니다. 1m 뒷면을 가끔씩 봐주면서 해줄게요. 이번에는 줄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한 땀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안선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빼줄게요. 줄기는 세 가닥으로 했습니다. 줄기 마디가 꼭 가지런할 필요는 없으니까 각각 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합니다. 중간에 코럴 스티치로 굵은 마디 표현해 볼게요.
매듭지어도 괜찮아요. 프렌치 너트 스티치도 했으니까요. 단 실끝은 원단 쪽으로 넣어줍니다. 마지막 땀에서 원단 통과해서 중앙 위로 바늘 뺍니다.
기존 옆에 있는 땀에 맞춰서 나란히 백스티치를 해줄게요. 원단 겹 속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이동합니다. 사실 자꾸 들춰보지 않아도 왼손 세 번째 손가락으로 느낌상 바늘이 원단 밑으로 나오는지 알수 있어요.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삶는 방법인데요. 정수기 온수에 소창 원단을 1시간 담가 놓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노란 옥수수 전분이 빠져나와요. 깨끗이 씻어서 적당량 찬물을 넣고 과탄산소다 한 스푼 정도를 넣고 10분 센 불에서 삶아줍니다. 그대로 식혀서 여러 번 깨끗이 헹궈서 널어주었어요. 바짝 말린 후에 삶기 전 소창 원단과 사이즈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약간 줄어든 것 같죠? 색깔도 뽀얘졌습니다. 많이 하얘졌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